잡았어. 빨리 빨리 여기서 빨리. 그렇지. 둘 셋. 오케이. 굿. 카툰사커 TV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오게 된 이유,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카툰사커의 원포인트 레슨 1편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이란 무엇이냐면은 유소년 친구들을 유소년 친구들에게 축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집어서 지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친구들이 부족한 점을 제가 보고 그 부족한 점을 조금 장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편 게스트를 섭외하겠습니다. 자,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산안양초등학교의 송인재라고 합니다. 인재요? 네. 이름 치타라고 이름이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별명이고. 치타라가 별명이었어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인재가 축구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축구 하고 있대요. 자, 축구 선수? 네, 아니고. 뭐 축구부? 네. 그게 축구 선수야. 알았죠? 네. 자, 축구 선수? 네. 자, 축구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축구한 지 1년. 그러면은 잘하는 거? 스피드에 자신 있습니다. 장점이 스피드? 네. 빨라요? 네. 나처럼? 네. 장점이 좀 빠르다고 합니다. 단점은? 슈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슈팅으로 누구를 제끼는 그런 게 어렵다는 건가? 네.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제끼기에는 되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네. 엄청 내가 스피드를 일단 빠르면은 축구에서 스피드 빠르면 사기거든. 근데 이게 빠른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직 활용하기 어렵다 그 말이지. 네. 자리는 어디 보죠? 포지션? 오른쪽 윙. 오케이. 자,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 제가 180 정도 되는데 키가 혹시 몇일까요? 137 정도. 137? 되게 귀엽네요. 아담하고. 맞죠? 자, 거기서 1스톱 딱 해봐요. 내가 1점. 내가 하면 여기까지 빨리 뛰어오는 거야. 알지? 다시. 이번엔 찍고 오는 거야. 제가 이거 왜 했냐면은 순발력을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본 주력은 원래 빠른 친구여서 순발력도 가지고 있나라고 본 건데. 자, 오케이. 볼 컨트롤을 한번 봐볼게요. 볼 컨트롤. 한번 내가 패스 주면 컨트롤하면 돼요. 맛있고. 오케이. 우리가 공격 방향이 여기야. 한번 컨트롤 해봐. 내가 오른쪽 윙이면은 공격 방향으로 한번 컨트롤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더. 지금 딱 봤는데 컨트롤 방향 설정하는 거 너무 좋았어.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무슨 말인지 모르냐면은 뭔가 그게 네가 장점이 나올 것 같아. 네 스피드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이유를 한번 알려줄게. 인재가 나한테 볼을 패스 줘봐. 인재가 보면 어떻게 있고 이것까지 돼. 일단 스피드를 먼저 올려야 돼. 보면 어떻게? 몸이 나가야 돼. 이 발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왼발이 보면 이 왼발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쭉 밀어줘야 돼. 자, 다시 나한테 봐. 공이 오면은 1 잘못 이게 아니라 왼발을 앞쪽으로 쭉 밀어줘. 빵 빵까지 한번 잡치고 한번 더 치고. 그렇지. 한번 더.
뭔가 어때? 스피드가 좀 붙는 것 같아? 지금 봤는데 스피드를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잘 들어야 돼. 자동차도 10부터 아니 100km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속도를 시간이 필요해. 어, 그렇지. 10, 20, 30, 40, 50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까지 가려면은 10, 20, 30, 40, 50 천천히 올리기에는 안 돼. 100까지 갈 수가 없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축구는 어떻게? 금방금방 오잖아. 지금 어떻게? 볼 컨트롤하는 순간부터 속도를 10이 아니라 몇으로 우리가 30에서 40 정도로 30 정도로 그러니까 30 정도로 내가 스피드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 터치에 어떻게? 40, 50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선수한테 스피드를 더 활용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선수가 저기 멀리 있다고 볼을 잡고 10, 20, 30, 40 하는 순간 어떻게? 상대 수비는 내 볼을 패스로 온단 말이야. 속도가 그럼 붙기 전에 어떻게? 부딪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가 거리가 있어도 첫 터치부터 스피드를 30으로 올려주면 30, 40, 50 승부를 볼 수 있죠. 빵! 칠 때는 80, 90, 100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1은 우선 일단 첫 터치를 교정을 한 거예요. 첫 터치에 내가 스피드를 좀 살려주고 2. 너만의 기술이 있어야 돼. 시그니처 기술. 너 왼발 슈팅 잘합니까? 아니요. 왼발 슈팅 한번 때려볼까? 네? 왼발 슈팅 한번 밀어놓고 저 골대에다 때려봐. 딱 밀어놓고 빠르게 가서 툭! 오케이 진단 완료. 안 차는 걸로. 안 차는 걸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오른쪽 윙이어도 안으로 접고 슈팅보다 어떻게 오른쪽으로 치고 오른발로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걸 한번 이제 연습해 볼 거야. 자 우리가 일단 1을 배웠잖아. 1이 뭐야? 첫 터치에 어떻게 내 스피드를 너의 장점을 살리는 거잖아. 이가 뭐야? 상대 수비야 저게. 네. 저 상대 수비수한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기술 쓸까? 내가 오른발로 처음에 뗄 거면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배우는 흔히 말하는 인 아웃 너무 좋고 원시어스 바디가 되게 좋아. 자, 근데 내가 스피드를 살릴 거면은 막 화려한 동작이 많이 들어가면 내 스피드가 어떻게 죽겠어 살겠어? 죽지. 오케이. 자 먼저 오면은 1. 오 패스. 1. 처음 잡았을 때 동작이 크면 안 돼. 막 휘저슨 이렇게 해버리면 가볍게 어떻게 빠르게 빠르게 내 스피드가 이미 붙어있잖아. 붙어있으면 빠르게 퉁 가볍게 뒤꿈치가 붙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딱 찍어주면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휘저슨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음 스피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휘저슨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공을 세우고 한번 해보자. 공을 한번 세워보고 어떻게? 괜찮아. 오. 오케이. 할 때 이것까지 쳐줘야 돼. 자, 다시 한 번 더. 1. 2. 바디. 3. 스피드 풀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은데 머리 흔들면 안 돼. 목 디스크 걸려. 목 디스크. 오케이? 이걸 어떻게 원 터치하고 상대 있을 때 바로 가서 빨리 흔들어 주고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지. 오케이 좋아.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천천히 지금 첫 터치를 조금 더 스피드를 붙여도 돼. 자 한 번 더 고 굿 둘 셋 오케이 굿 굿! 둘, 셋! 오케이! 굿!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여기서 첫 터치를 너무 잘했어. 근데 볼을 길게 밀어놓고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최대한 마지막까지 볼을 쳐놓고 해야 돼. 쳤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쳐놓고서 볼을 길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피드를 치고 가면서 탁탁탁
뭔 말인지 알죠? 한번 해보자. 그렇지. 마지막까지? 오케이. 자, 왜 안 되는지 알아? 시저스에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시저스를 100%로 하면 안 돼. 내 스피드가 죽어. 내가 이미 스피드를 붙인 상태면은 상대 수비도 어떻게 작은 페이팅이 흔들린단 말이야. 긴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야 돼. 많이 네가 안 흔들어도 돼. 너가 빠르다고 처음부터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 안 돼. 오케이? 너가 빠르다고 그걸 감춰야 돼.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순간 스피드. 자, 하나 탄력 붙은 상태에서 이따 빨라요. 그때 알려줘. 스피드 붙이고 둘 셋 땡. 왜 땡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1번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너의 장점이 스피드인데 그 스피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너의 장점이 안 들어가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상대한테 조금 더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시셨어. 돼야 돼. 구워, 둘, 셋, 굿! 마무리.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마음식으로 한 번 더 세보세요. 자, 첫 터치에 스피드를 한번 살려봐. 오. 그렇지, 둘, 셋, 오케이! 굿! 자, 오늘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지금처럼. 오케이, 마지막 했던 것처럼 내 스피드를 세워서 처음부터 100%를 할 수 없어. 왜? 처음부터 100% 스피드 세우면은 차가 빠르면 어떻게 핸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힘들단 말이야. 맞지? 너무 빠르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너의 스피드를 최대한 하는데 공을 어떻게 드리블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실력을 좀 더 키울 때까지는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뭐 40에서 내가 마음대로 드리블 할 수 있다든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말이 어렵죠? 지금 이렇게 가서 별로 나쁜 것 같은데 맞나? 오케이? 그렇게처럼 해야 된다. 지금처럼 볼을 잡으면은 30, 40, 50 마지막 칠 때는 70, 80 슈팅까지 100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그만큼 레벨까지 갈 수 있어. 처음부터 100으로 하면은 축구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지. 바로 셀로나 가야 된다. 알겠어요? 여기서 투 마지막에는 정말 빨리 가야 돼. 잡아봐. 스피드가 떨어지면 안 되고 내가 볼을 터치했잖아. 민준! 잡았어. 빨리! 빨리! 여기서 빨리 가야 돼. 오케이? 해보자고. 고! 둘! 셋! 오케이! 좋아!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지! 둘! 셋! 하나 둘 투! 빠르게 마무리. 오케이! 대원님께 배워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 소감이? 오케이. 사실은 제 제자예요. 사실은 우리 팀 제자고 이제 앞으로 저한테 원포인트 레슨 신청해 주실 분은 보이는 메일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 저희가 조금 멀어요. 서울에서 오시고 막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너무 머니까 뭐 오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가까운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이제 치타처럼 내가 뭐 한 가지를 정말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니까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피드를 갖고 있는 건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키가 왜서건 떠나서 스피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그거에 만족을 하면 돼. 내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지? 나는 어떻게 난 빠르니까 괜찮아가 안 돼. 알았지? 어떻게 내가 나는 빠른 스피드를 잘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카툰 사커 김이었습니다.